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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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여러분들 저는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그 사이다가 삐져 나올 때에 그 사이다가 뿜어져 나올 때에 그 그 폭발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정렬적으로 영빈 형 1년치 개그 다 했다. 태양 씨 어떻게 노래 안 웃겨? 저는 지금 눈물 날 것 같아요. 태양 씨, 태양 씨가 많은 무대를 보고 연구하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오늘 이 사이다 무대 어떻게 봤습니까? 개인적으로 나중에 제가 무대를 한다면 예, 예. 한번 사이다를 이용해서 한번 예. 할 기회가 있었으면 어떨까. 아, 궁금한 거 있어요. 예, 궁금한 뭡니까? 희영 씨 거의 한 2년 동안 했잖아요. 이거 거의 아, 1년 넘게 2년 가까이 했잖아요. 네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영빈 형 같은 사람이요? 이런 무대 이런 무대가 있었나요? 일단 존재하면은 살짝 좀 어려워지긴 하는데 네. 처음 봤어요. 이런 거 없죠.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이쯤에서 후토크 들어봐야 됩니다. 네. 이 영빈 씨. 네네네. 이 사이다의 폭발. 네. 이거 어떻게 계획된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이게 우발 뭐 좀 이게 그런 건가요? 아 원래는 예, 예. 처음에는 그냥 저희가 노라조 선배님들이랑 이거 사이다 무대를 제가 직접 봐가지고 되게 되게 신나구나 해서 이번에 또 국가 1등도 했고 약간 1등 세레머니로 그냥 뒤에서 춤추려고 했는데 갑자기 의상과 선글라스가 준비돼서 약간 좀 돌변하지 않았나. 업그레이드 됐군요. 약간 의미 있던 약간 팬분들한테 네. 감사한 마음을 담고 싶었는데 와. 아 근데 네. 저 약간 회식 보는 것 같았어요. 네. 실시간 감상평이 아니 전국 노래자랑 나가냐고 얘들아. 색구상사 단체 회식 자리야. 지금까지 이런 아이돌은 없었다. 이것은 아이돌인가 개그맨인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네. 저희가 셋이 나이 합하면 100살이 가까이 돼요. 아 에이 아닙니다. 그럼, 네, 자 이제 이 분위기 바로 이어서 킹구맨 또 진행해 볼게요. 킹구맨 넘버 4 재훈 씨 능력 보여주세요. 짜자잔. 재훈 씨. 아니, 타이밍이 이게 웃겨요. 아니, 여기 사이다도 보세요. 코로 진짜 나올 뻔했어요. 진짜. 재훈 씨. 재훈 씨. 재훈 씨. 되게 미안하게 됐어요. 아, 네. 이게 사이다의 여파가 상당히 크네요. 네, 부산 사나이답게 네. 사투리 능력을 준비해 오셨는데. 모든 문장이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몇 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네. 자, 희영 씨 왜요? 역시 즉석으로 하나만 6천으로 될까요? 아 예,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러니까 모든 말로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어 예. 가능한가요? 영어. 영어 가능한가요? 평은 영어를 못 배웠어요. 영어. 자, 영어 한마디. 뭐 번역을 해주는 거야 아니면은? 영어를 해주셔야죠. 영어를 사투리처럼. 영어를 사투리처럼. 네. 네. 뭐 저 보세요. 네, 간단하게 헬로부터 할게요.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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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영어 한 거 아니에요? 영어 아니에요? 영어 영어인데요? 살짝 위험한데. My name is 재윤 가겠습니다. My name is 재윤. 오. 아 저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자, 2020년 새로운 애교송 아시죠? 왜 했어? 오마이걸 효정 씨가 만든 어떻게 송 사투리로 한번 불러주시죠. 한번 들려드릴게요, 재윤 씨.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잔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와우. 네, 이거를 와우, 사투리로 와우. 불러주시면 됩니다. 뭐 가사 아시나요? 예예. 예. 네, 가사 보시면서 한번 예. 불러주세요. 해보겠습니다. 아, 못 보겠다 진짜. 진짜 정말 상큼하지 않으면 탈락이에요.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아, 아, 예, 네. 준비할 있어요.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호 씨, 태양 씨 가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사이다가 너무 커서. 네. 자, 준비 되셨나요? 네. 자, 준비 시작. 네가 너무 좋대 웃자노 웃자노. 네가 너무 예쁘대 웃자노 웃자노. 잠깐 커트. 귀엽지 않아요. 다시 할게요. 아, 근데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그냥 네. 네가 너무 좋대 웃자노 웃자노 이게 아니라 네가 너무 좋대 웃자노 웃자노 이런 거 아닌가요? 사투리가 억양이 음세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귀여워요. 아, 네, 좋아요, 좋아요. 귀여워요. 자, 잠시만요, 재훈 씨. 네네. 목소리도 상큼해야 돼요. 네네네. 이제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신감 가지고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준비 시작.
네가 너무 좋대. 웃잖아 웃잖아. 네가 너무 예쁘대. 웃잖아 웃잖아. 내 강 말나 볼래? 우째 생각해. 장말 말고 말해봐. 뭐요? 좋다고 좋다고. 귀엽다. 정말 웃잖아. 재윤 씨의 얼굴이 제철 과일이 되었습니다. 네, 귀여워. 상당히 빨개졌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네. 인성 씨의 저요? 예, 애교 한번 이거 똑같은 거 한번 가야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면은 제 느낌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네. 아 이거 준비할 시간 필요해요? 네가 너무 좋아. 오케이 오케이 바로 할 수 있어. 오케이 자 바로 자 준비. 인성아. 아 네. 아 자신감 필요한. 오. 자신감 업됐어요. 자 준비 시작. 네가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아이고.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또. 커트. 아, 네. 아, 잠시만요. 고생하셨습니다. 리듬을 잘 몰라가지고. 아이고 네. 아 근데 정말 재윤이 형. 예. 괜찮아요? 잘생겼네요. 아 네네. 아, 저 정말... 잠깐만 이렇게 있을게요. 잠깐 빌려오시면 잠깐만 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킹구맨 넘버 파이브 다원 씨인데요. 어떤 와우. 능력인지 보여주세요. 다원 멤버 성대모사. 오케이. 아이고 멤버. 자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능력을 가지고 오셨는데 아, 다원 씨가 개인기로 멤버들 이제 성대모사를 자주 했었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멤버 준비하셨나요? 일단 제가 그럼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맞춰 보실래요? 오 네. 이거 좋죠. 네, 판타지 여러분도 한번 맞춰 보세요 같이. 좋아 네. 좋아 좋아. 좋죠. 네 그리고 판타지 분들의 리액션 점수 아이돌 라디오 제작진 점수 포함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준비 시작.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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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자 다음. 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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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영. 와우 정답. 여기 좀 열어줄 수 있나요? 자 다음. 주호 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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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추임새만 나오는 다네. 자 팬분들도 맞히실 수 있게 자 다음 맛 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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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뭐 시동 거는 건가요? 근데 주호 조금 길게 가능해요 길게 네. 길게 가능해요 나오면 소소한 맛담 주호는 오토바이야? 재윤 씨 네 지금 같이 즐기고 있는 거 맞죠? 네, 저 잠깐만 이렇게 있을게요. 아, 그래요? 아, 네네. 자 다음 네, 또 있나요? 더, 네. 근데 다원 씨 대사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대사요? 네, 말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 자 다음 볼게요. 어 진짜? 와. 아 영빈이야. 영빈. 와. 네? 정말 똑같네요. 저래요? 저게 남아 있나요? 혹시 더 있어요. 뭐 파트 있어요? 따라하기 이런 네. 거예요? 파트 따라하기? 파트 따라하기요? 예예예. 예, 예. 파트 다 할 수 있어요. 아 다 한번 네. 해보세요. 네, 제가 해볼게요. 네네네. I make it right now. 인성. 인성. 다 아 예. 네. 어떻게 뭐 다른 분들 뭐 다원이 형의 능력 뭐 받겠다 이거는 내가 좀 더 똑같다 하신 분들 있나요? 아 없으면 너무 인정하죠. 네 성대 중에서요. 아 다원이가 제일 잘하는 것 같네요. 아, 네 잘할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정말 다 약간 좀 특색이 하나씩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없길래 저 뭐 아 로운 씨 있어요. 네, 저 뭡니까? 로운 씨는 제가 모창으로 한번 해봐도 될까요? 아, 예, 물론이죠, 물론이죠. 기대된다. 설마 그건가요? 쉽다? 아니에요. 그런 저는 그런 옛날 거 안 해요. 오, 신세대 때문에. 네, 좋아요. 저 광야 같은 내 마음, 공허한 내 마음에. 어, 판타지 분들 동의하시면 소리 질러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약간 상법이 있어. 아, 자, 예, 예. 한 번씩 빠르게 해볼게요. 네. 저 광야 같은 내 맘은 공허한 내 맘에 이런 거고요. 맞아요. 저 약간 좀 깔끔하게 보여. 저 광야 같은 스탠다드, 내 맘엔 영빈 씨는 네, 맞아요, 맞아요. 알지만 아는 것처럼 맘처럼 종사처럼 변해. 조금 더 조금 더. 알사탕 들어. 알지만 아는 것처럼 맘처럼 아무리 그렇게 봐도 영빈 씨가 지금 세 분이에요? 내가 좀 나타나. 어디 판타지 분들 동의하십니까? 오 태양 씨. 네 태양 씨네. 있잖아. 꼭 너에게만 보여줄게. 어 동의하십니까? 비슷해. 아 저 동의 안 합니다. 어 어떻게 뭐 그러면 원조는 이거다 한번 보여주세요. 있잖아 있잖아. 꼭 너에게만 보여줄게. 꼭 너에게만 보여줄게. 어 지금 태양 씨가 너무 많아요. 있잖아.
똑같은데? 똑같은데요? 괜찮나? 어, 누구세요? 영민이 형 아니야? 자꾸 파고드시네요. 더블리 더블리 진짜 있는 것 같아요 형은 진짜. 네. 마지막으로 아이고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찬이씨 한번 해보자. 저요? 찬이씨는 그 평소랑 예. 방송일 때랑 좀 달라요. 아, 맞아요. 평소 맞아요, 한번 해볼까요? 맞아요, 맞아요. 민식이 10번, 10번. 야, 너무 피곤해서. 다가서. 방송은? 네, 무료 멘사 메시지. 네, 첫. 이런 아, 느낌. 네, 아, 유료 멘사 메시지가 여기서 나오네요. 아, 네. 아, 근데 저 그런 거 다 이게 특색을 잘 잡아주는 것 같고요. 다 다음. 킹구맨 넘버 6. 다음은 로운 씨인데요. 아, 우리 로운 씨 어떤 능력인지 한번 보여주세요. 와! 한 서펑스! 눈 감고 글씨 쓰기! 저 누구나 하지 않나요? 저거 다 하지. 저는 근데 글씨를 조금 잘 써서 눈 감고 한번 궁서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궁서체 와우. 영어 가능해요? 아 사실 제가 한국말도 잘 못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네. 자, 글자가 삐뚤삐뚤하거나 선이 일정하지 않으면 점수가 깎입니다. 저 밑에 보이나 안 보이나 한번. 아 그럼 팬들한테 하고 싶은 말 써달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할게요. 자 시작. 오, 오, 오. 아 근데 저게 생각보다 어렵거든. 오. 와. 아니. 와. 아니 어떻게? 아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오. 이거 안 보여요 지금? 야 진짜. 아 잠깐만요. 와. 아쉽거든요 살짝. 와. 와. 근데 정확해요. 와. 정확해요. 잘하네. 오 잘 쓴다. 오 잘 쓴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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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박수. 한번 보여주세요. 안 보여. 오 진짜 잘 썼어요. 어 2019년 감사했습니다. 2020년도 화이팅. 와. 야 잘한다 인정. 여러분 이 정도면은 인정인가요? 네. 어 에, 너무 작아요.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네, 잘 썼다. 네, 이 정도면 정말 잘 쓴 거예요. 마지막에 했음만 살짝 아쉽고. 네네네. 네. 그러면은 혹시 뭐 요거 뭐 받고 싶다. 어, 전 평생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도전하실 분 계신가요? 손. 어, 태양 씨 아닌데. 태양 씨, 어, 태양이 한번 해봐요. 태양이. 태양 씨 방금 이렇게 표정. 웬만한 건 일단 태양이가 다 해요. 방금 좀 보여주시겠어요? 카메라에 대고. 저도 사실 궁서체로 쓰는 편이라서. 맞아요. 태양이 글씨체 있죠. 태양이 눈 감고 도전인가요, 태양 씨도? 그게 궁서체야. 그러면 제가 가려드릴게요. 예,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눈 뜨고 하는 거야? 웃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어, 근데 어떤 말로? 아, 태양 씨가 팬분들께 하고 싶은 말. 네, 고려고 교복은 고급 교복이고 고려고 교복은 고급 원단을 사용했다 하겠습니다. 어, 어렵다, 어렵다. 고려고 교복은 통합. 오, 뭐야? 교복은 고급, 고급 야, 야. 원단이고 원단이고 그러니까 원단 와 한자가 나왔는데요? 고려고 아, 혼어체군요. 점점 교복은 고급 원단이다. 우와. 고급 원단을 사용했다. 아. 고급 원단을 사용했다. 멋지다. 저 그냥 쓰고 싶은 거. 아 근데 표정은 지금 와. 오. 야. 진짜 잘 썼다. 오 진짜 잘 썼어. 오. 오, 글씨에 홀을 남았네요. 아 예. 어때요? 잘 썼어. 아 이상해요. 고급 원단. 어 잘 썼어요. 잘 썼어요. 어 잘 썼네요. 잘 썼네요. 나보다 잘 쓴다. 멋있어. 나 눈 뜨고 쓰는 것보다 잘 쓴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자 어느덧 킹구맨 넘버 세븐 차례입니다. 그 주인공은 휘영 씨. 아이고 와 주인공이다. 네 휘영의 능력 끝말잇기. 어 휘영 씨는 이제 끝말잇기를 능력으로 골라왔어요. 그럼 지금부터 나머지 멤버들과 휘영 씨 끝말잇기 대결 8-1로 끝말잇기를 해볼게요. 저부터 하고 싶어요. 네 아 다음 씨부터요. 네 페어플레이. 알았어. 아 네, 페어플레이 하겠습니다. 알았어. 자 제시어 드리면서. 자 다음 시부터 시작해 주세요. 시작. 나트륨. 그러니까. 페어플레이 페어플레이. 10, 9, 8. 아 내려 선 선 선. 7. 나트륨. 유으로 바꿀 수 있어 유. 자 10. 유. 9, 8. 유. 7.
육육이요. 오. 아 다른 거 진짜 다른 거 한번 해. 삼. 그럼 좀 할 수 있는 걸로. 네. 네. 좀 나트륨. 뭐 굿가이 한번 갈까요? 굿가이. 네네. 그래. 갑니다. 휴게소. 어. 소방관. 저 인성 씨. 관장님. 그게 더. 네. 님. 임금님. 임금님. 아무나 하시면 돼요. 임금님. 임걱정. 정발산. 아, 네. 최현이가 받아. 얘가 받고 너가 해야 돼. 심쟁이야. 아, 미안. 정수기. 저 기술자. 자의식. 자의식이요? 식자재. 제사상. 어, 그제가 제그제가 아니. 아, 그거 바꿀 수 있잖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 뭐 그걸 어떻게 바꿔? 그거는 제 그 어이고 아이가 있는데요. 아, 어이구나. 자, 땡 들렸습니다. 아, 예. 영 씨. 아, 찰라. 식자재의 제는 아이죠. 네. 어렵죠. 이게 쉽지 않아요. 어, 왜 저보면서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 뭐 하고 있는 건지라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근데 죄송한데 저도 방금 그 생각 잠깐 했습니다. 저도 방금 그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그리고 중간에 엉켰어 순서가. 네, 맞아요. 근데 나트륨 그러면은 못한 거부터가 준비를 제대로 못 해온 거죠. 뭐 하셨을 거예요? 전 안 하죠. 전 이거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 그러면은 킹구맨 넘버 세븐의 능력까지 봤고요.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SF9이 준비한 무대 하나 더 만나볼게요. 와우. 태양 씨, 영빈 씨, 찬희 씨. 아, 죄송합니다. 발음이 살짝 꼬이네요. 댄스 무대인데요. 어떤 무대죠, 태양 씨? 네, 저희 세 명이서 이제 국가의 앞에 인트로로 무대를 준비했던 건데 한번 아이돌 라디오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박인데. 와, 자 그러면 저도 한번 무대로 나가겠습니다. 영빈 씨, 영빈 씨 이거 이렇게 반전 매력 괜찮아요?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오늘 매력이 몇 개예요? 와, 이건 좀 너무 우리 둘만 죽네요. 결국에. 아니 노래가 너무 힘들었어. 네, 세 분 준비되셨나요? 저렇게 열심히 몰랐어.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들? 네, 음악 주세요.